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중해 지역원 양민지 교수님을 모시고 튀르키예 오일 레슬링 축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잠시 자기소개 해주시고 정말 재미있는 지중해 즐길 수 있는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중해 지역원에서 터키 지역 민속학을 연구하고 있는 양민지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튀르키예 오일 레슬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일 레슬링 기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일 레슬링은 투르크 민족의 깊은 역사적 뿌리와 연결된 전통 스포츠인데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튀르키예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기원은 투르크 유목민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소아시아에 정착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대략 한 12세기경 중앙아시아에서 그 씨름이 투르크 전사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스포츠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짓는데요. 그 남성들의 신체적 능력과 또 전사로서의 그런 자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의 일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362년에 창설된 이런 크르푸나르 야르규르 씨 이 오일 레슬링은요. 그 오스만 제국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스포츠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원에 대한 전설은 그 오스만 제국 창시자인 오스만 1세하고 그 부하들과 전사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들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점령지를 확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휴식을 취하고서 씨름을 했고 여기서 두 전사가 서로 이제 넘기지 못하고 이제 죽을 때까지 씨름을 벌였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죽게 된 이 전사들의 무덤에서 샘이 솟아난 이후에 그 지역을 크르푸나르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이곳에서 이제 대회가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시기에 이 오일 레슬링은요. 그 제국의 어떤 군사 훈련 그리고 신체 단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의 하나로 인정을 받았고 또 이러한 오일 레슬링을 통해서 그 병사들의 전투 기술을 연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오일 레슬링은 단순한 이런 신체적 단련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훈련의 일환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부에 있어서는 이런 신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구력 그리고 전략적인 사고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스만 제국 시기 이런 펠리반 전사는요, 그 제국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이런 씨름을 통해서 전사로서의 기질을 또 인정을 받기도 했고 또 종종 이제 술탄에게 직접 헌신을 하면서 이런 충성심을 증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에서는 이러한 그 경기들을 왕실과 뭐 귀족들이 이제 보통 후원을 하고 또 국가의 중요한 행사로 이런 그 축제를 즐기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씨름은 오스만 제국의 공식적인 의식이나 이런 축제도 자주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 특히 터키의 서북부 지역인 에드리네 지역에서 열리는 이 크르푸나르 대회는요. 술탄과 귀족들이 관전하는 주요 이벤트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튀르키예 전통 문화에서 오일 레슬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오일 레슬링은 단순한 이제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스포츠는 튀르키예 민족의 어떤 문화적 유산을 상징을 하는데 오스만 제국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전승이 되어온 그런 그 문화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투르크 문화 특유의 어떤 공동체 정신, 그리고 남성성, 그리고 명예, 그리고 이런 전통적 가치가 이런 씨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남성적 명예라는 개념은요, 그 오일 레슬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인데요. 이제 씨름을 통해서 페리반 그러니까 전사들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또 공동체 내에서 그 존경받는 존재로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리반이라는 그 칭호 자체가 단순히 어떤 씨름 선수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전사를 의미하고서 또 종종 이런 공동체 내에서 단순히 전사가 아니라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을 대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오일 레슬링의 승패는 그 상대방을 또 정직하게 이기는 것, 그러니까 즉 페어플레이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투르크 유목 사회에서 정의 그리고 명예가 중요한 가치였던 점에서 이제 유래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중에 이제 선수들이 그 올리브오일을 몸에 바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 올리브유 그 자체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올리브유는 선수들이 서로 쉽게 미끌거리기 때문에 잡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그 이런 것들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그런 물리적인 힘만 가지고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신적인 능력 그리고 기술, 전략 또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그 올리브유는 그 오일 레슬링의 어떤 신성함을 의미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 그 씨름 경기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어떤 행위, 어떤 싸움 그 이상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이 트리키의 레슬링, 오일 레슬링이 거의 스포츠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의 그런 이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랜 역사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정, 정치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일 레슬링이 지니는 특별한 종교적 상징성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 오일 레슬링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종교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오스만 제국 시기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 경기는 어떤 종교적인 축제와도 결합이 돼서 여러 행사에 이제 행해지게 됐는데 예를 들어 라마단 그 금식 기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종교 행사 일환으로 그 오일 레슬링 대회가 열리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이룬 어떤 전통적 신앙의 신앙의 결합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특히 오일 레슬링 경기는 경기 전에 이슬람식 그 기도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경기에 있어서 어떤 신성성을 좀 부여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기도 했고요. 이 선수들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알라에게 자신들의 승리를 바치고 또 이런 것들이 신앙과 스포츠가 결합된 모습을 또 대중들에게 또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의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 그 선수들이 서로 보여주는 어떤 상호 존중 혹은 예의 이런 것들이 그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강조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투르크 사회에서 신과의 관계 또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도덕적인 책임을 상징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현대의 오일 레슬링 축제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리케 오일 레슬링 대회는 현재 크르크나라 야르규레시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서부 트리케 에드리네시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 대회는 단순히 전통 스포츠 경기를 넘어서 수세기를 거쳐 지속된 트리키의 그 문화의 정수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르크나르는 그 1360년대로 거슬러 오르는 굉장히 오래된 그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만 제국 시기까지 이제 이어지는 이 대회는 당시 군인들이 그런 신체적인 체력을 유지를 하고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런 전쟁 그리고 전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그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대의 이 크르크나르 오일 레슬링 그 대회는 그 매년 6월 말에서 그 개최를 되는데요. 대략 한 7일 정도 열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에드리네 지역은 경기 이외에도 지역 음식이라든지 뭐 전통 춤이라든지 음악 이런 다양한 그 지역적 문화 요술로 가득 채워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 레슬링 대회는 그 2010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 그 목록에 등재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그 지역의 스포츠 경기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가치들을 좀 인정받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대회 의의를 조금 간단하게 보시면 크르크나르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또 연속적으로 열리는 그런 스포츠 대회인데요. 기니스북에도 등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50년 이상의 어떤 전통을 자랑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자체로도 역사적이고 또 문화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단순한 레슬링 기술 이외에도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인격적인 자질을 요구를 받기도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이 대회 주관자가 특정 기준을 통과한 페일리반, 그러니까 선수들을 초청을 하고, 이 초청된 선수는 3월 초에 그 빨간 그 초가 담긴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이 현대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대회는 이제 금요일 기도로, 이슬람식 기도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종교적인 의의를 가진 그런 그 축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대회 참가자 모두에게 어떤 신성한 축복을 기원하는 의식이 같이 가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이 대회가 열리는 그 장소에서 이제 경기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 에드린의 주요 그 휴양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또 어떤 역사적인 굉장히 그 의미가 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열릴 때 매년 한 2,000명 이상이 되는 선수들이 그 우승자라고 하는 바시페일반 이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또 3회 연속 우승자 같은 경우에는 황금벨트라는 최고의 명예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올해 벌어진 2024년 그 오일 레슬링 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에는 그 7월 7일부터 그 9일까지 3일 동안 경기가 진행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하리치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에드린에서 어떤 휴양지의 역할도 하고, 또 역사적인 그런 장소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올해 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천 명이 이 레슬링 선수들이 모여서 최고 타이틀인 그 마시페일리반 주요 선수, 최고 선수 자리를 두고 경쟁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유스프 잔 제이백이라는 그 분이 2024년 올해 그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 그 백미라고 하면 그 터키의 전통 악기 중에 하나인 수르나하고 다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게 이제 수르나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함께 연주가 되고, 경기 전에 이런 음악과 함께 이런 그 축제가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음악적인 전통 이어졌고요. 경기장에는 굉장히 많은 그 관람객들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올해 대회 우승자 앞서 말씀드렸는데 사진을 보시는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성전에서 무스타파 타쉬라는 그 강력한 그 우승 후보를 꺾고서 이번에 챔피언에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에도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그 선수들이 각기 다른 그 체급에서 참가를 했고요. 이 어린 선수들부터 베테랑 선수들까지 그 실력 겨루는 그 다양한 그 레벨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다음에 이제 경기 방식하고 기본 규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경기 절차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일 담당자라고 하는 야즈 분이 이제 올리브 오일 사진에 지금 왼쪽 그 상단에 보이죠. 그 오일을 이제 선수들 몸에 이제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장으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는 악기 그 수르나하고 다불 악기 그 소리가 울려 퍼지면 이제 선수들이 패슈레브라는 그 특별한 그 의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1번 사진을 보시면은 그 패슈레브 의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경기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식인데요. 이 선수들이 3번 앞으로 나가고 또 3번 뒤로 물러난 뒤에 왼쪽 무릎을 꿇고 오른쪽으로는 오른쪽 무릎, 그 다음에 입술, 이마를 이제 순차적으로 터치를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자, 페일리반 앞으로 나가자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경기 목표는 그 상대방의 등을 이제 땅에 대게 하거나 혹은 꿇어 앉히거나 또 상대방에게 바지를 이제 잡아당기거나 지면에 닿지 않고 상대방을 이제 들어 올리는 건데요. 심판들이 이제 각 선수들이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선수가 어떤 이런 굴복시키는데 성공했는지 승패를 가리게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레슬링은 이게 올리브 오일을 바르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그 경기장, 그 에르메이단이라고 불리는 이 경기장에서 치러지는데요. 이 경기장은 그 튀르키예 전역에서 굉장히 다양한 대회를 여는데 그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뜻 자체를 보면은 남성의 경기장이라는 그런 그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전통적으로 이곳에서 펼쳐지는 이런 경기들은
남성적인 어떤 강이나 기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르메이단 같은 경우에는 그 터키에서 어떤 지역 문화 혹은 전통 문화 행사의 어떤 중심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슬링 경기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게 바로 그 오일 레슬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오일을 바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러워서 상대방을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체력 그리고 기술 그러니까 전략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선수들이 그 가죽 바지 여기 보신 사진에 보이는 그 검은색 가죽 바지 키스팩을 잡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상만 해도 이 흥미로운데 실제 영상으로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이제 경기의 승패는 어떻게 좌우됩니까? 네, 이 경기의 승패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잠시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상대방의 등을 이제 들어가지고 바닥에 대게 하거나 앉힌 경우 혹은 상대방을 들어 올려서 세 걸음 이상 이렇게 이동한 경우 이 방식은 탈라락 이안맥이라고 부르는데 상대를 완전히 들어 올려가지고 발이 땅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는 보통 이제 등급 그러니까 체급에 따라서 시간 제한이 이제 다른데요. 이제 주요 선수가 그러니까 바시페일리반급의 경기에서는 보통 한 40분 정도 경기가 지속이 되고 다른 체급일 경우에는 보통 30분이 경기 시간으로 주어집니다. 물론 이제 만약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제 승부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제 골드 포인트 룰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특별한 이제 룰에 따라서 첫 번째, 그러니까 먼저 득점을 한 선수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패쉬리브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패쉬리브 같은 게 경기 시작 전에 선수들이 이제 경기장을 돌면서 또 수행하는 전통 의식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준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전에 선수들이 이제 몸과 마음을 좀 준비하고 또 관중들에게 어떤 레슬링의 그 상징적인 시작 알리는 중요한 행위이기도 하고요. 또 서로 이제 상대방 그 경쟁자들끼리 서로 인사도 하고 또 경기 시작 전에 몸과 마음을 좀 준비하는 그런 일종의 그 시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키스팩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입는 그 가죽 바지인데요. 이제 주로 물소 가죽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가죽이에요. 그래서 이 키스팩 같은 경우 선수들의 허리에서 무릎까지 덮는데요. 그 옷은 경기 중에 이제 상대방이 잡을 수 있는 이제 유일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키스팩 같은 경우 오일 레슬링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 선수들이 상대를 제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트리키 오일 레슬링이 지니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일 레슬링 같은 경우 제가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트리키의 그 문화의 어떤 핵심적인 상징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일 레슬링 같은 경우는 오스만 제국 시대부터 현대까지 이런 전통을 보존을 하면서도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그 역할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재확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일 레슬링 같은 경우는 튀르키의 민족 정체성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60년대 오스만 제국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650년 넘는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자랑을 하고 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축제로 또 기네스에 등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단순히 어떤 역사적 유산을 개성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터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부심과 정체성을 고취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매년 예드리네시에 수천만 명의 관중들과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터키 그다음에 이제 예드리네 지역의 어떤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오일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트리키의 도덕적 가치와 어떤 사회적인 연대를 상징을 하기도 상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일 레슬링 선수인 이 페일리반 가장 높은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운동 선수라는 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용기라든지 뭐 존경 그다음에 인내를 상징하는 어떤 굉장히 큰 인물로 이제 여겨진다는데요. 이 선수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런 인격적인 도덕성 그리고 윤리
또 경비를 해야 대회에 참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얻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튀르키예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대회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돼서 어떤 튀르키예 전통의 보존 그리고 세계적인 중요성을 인정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제로 현대에도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런 그 오일 레슬링이 크루프나를 지역 이외에도 좀 비슷한 축제로 행해지고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 에드린넷이 그러니까 터키 북서부 지역 이외에도 그 오일 레슬링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의 그 전역,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중해, 그다음에 에게해, 뭐 마르마라해 그리고 흑해 지역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열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튀르키예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라든지 뭐 불가리아, 그다음에 독일 해외 지역에서도 이 대회가 개최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튀르키예 전통 스포츠가 굉장히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지역은 그 오스만 제국 문화 전통이 남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예 그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일 레슬링이 그 자체로 튀르키예 문화적 그 정체성을 대변을 하고 또 스포츠 이상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그 양미진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튀르키예의 오일 레슬링을 통해서 얼마만큼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계승해서 현대까지 이어오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과 또 민족 정체성과 그들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축제를 통해서 그들이 바라는 하나의 연대와 연합의 그런 메시지도 간접적으로 들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